경기도에서 일정을 많이 보고 계시는 우리 윤충식 의원님 인사 말씀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경기도의 의원 윤충식입니다. 국회의원님 오실 때까지 시간을 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그러지. 그건 아니죠? 그러지, 그러지. 할 말도 그러지.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회원 여러분들 한 자리에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정말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국가유공자환경운동본부 우리 연말총회와 우리 송년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것도 우리 최영호 회장님 또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상다 주문하시고 우리 사무장님이랑 같이 하셨는데 저 오늘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 매번 뵙던 분들이긴 하지만 오늘따라 특히 우리 포천시 자원봉사자분들의 교집합 내지는 더 나아가 대집합이 아닌가. 우리 센터장님 어떠세요? 맞습니다. 아니 각 단체 그 봉사단체의 훌륭하신 분들, 리더분들이 여기 나와 계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유공자 환경운동본부 이 봉사단체가 정말 잘안 될래야 안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이끌어주셔서 고생 많으신 우리 최영호 회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보니까 우리의 다짐 거기에 보니까 우리 단체의 정체성이 잘 녹아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문구 한 글자 한 글자가 정말 가슴에 와닿는 것 같고요. 그렇게만 잘 지켜준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구 세계가 정말 깨끗해지고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경기도의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도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그 문체위 상임위가 열려가지고 사실 못올 뻔도 했는데 정말 조금 일찍 땡땡이 치고 나와가지고 달려와서 딱 30분에 도착했습니다. 역시 오길 잘했다 싶은 게 이렇게 정말 우리 포천시 구석구석에서 뵙던 분들을 한 자리에서 뵐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네요. 저희 이제 우리 사실 상임위는 약간 틀리지만 우리 유공자운동본부를 또 더욱더 활동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도에서 혹은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열심히 찾아서 또 이렇게 같이 함께 할수 있다는 약속도 드리고요. 물론 또 기존의 봉사활동할 때도 제가 웬만하게 일이 겹치지 않으면 꼭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2년도는 이렇게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23년도에 경제가 좀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지금 팬데믹 상황은 조금 나아지는 듯도 하지만 아직은 다 풀어진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만 23년도에는 우리 더욱더 멋진 단체로서 우리 포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또 봉사하는 그런 멋진 단체로 또 거듭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같이 함께하겠다는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